자, 1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다 읽어봤으니까, 뭐, 이런 식의 하나씩 더 생겨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생겨났을 때, 각각 여기에 도착하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나 봐. 규칙이 없으면, 뭐, A4야 사실 뭐 내가 뭐, 1, 2, 3, 4니까, 이 정도에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지만, A11까지를 뭔가 이렇게 해보라는 건 사실 좀 오버잖아. 선 넘었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무언가 아, 규칙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 최단거리 찾기 문제는 어떻게 할때 제일 좋다고?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이제 1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뭡니까? 1이죠. 이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111 이렇게 다 쓰겠습니다. 1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직접 카운트 할 때는 항상 도착하는 점에서 올수 있는 길이 몇 군데야? 두 군데야, 두 군데 알겠지? 뭐 장애물이 없으면. 그럼 그두 군데의 가짓수를 합한 게그 점에 도착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세 가지, 얘는 뭐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B1에 도착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겠니? 여기는 이 점은 한 가지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거나 이렇게 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뭐니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얘들아 만약에 가면 당연히 이거하고 이것만 카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카운트 되면 당연히 뭐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카운트 되면 돌아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만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는 올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서만 내려오는 길만 올 수가 있겠지. 이거 하나 정확히 알아놓으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 거야. 그냥 100점 맞는 거야. 꼭좀 제대로 한번 딱 해. 그럼 얘는 한 가지라고.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는 두 가지겠지. 이렇게 오니까 두 가지. 얘는 몇 가지가 돼? 세 가지. 얘는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겠지. 얘는 몇 가지가 돼? 얘는 아홉 가지가 되겠죠. 아니, 이게 오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는 패턴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엄청 쉬운 문제야. 그럼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아홉 가지가 되겠지. 맞죠? 그다음에 얘는 그치? 열 가지. 얘는 11가지. 12가지. 얘는 1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오는 것도 카운트 해야 되니까 잠깐 놔두고 다시 또한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는 12가지, 11가지니까 열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고 얘는 2가지, 3가지, 4가지. 얘는 뭐가 돼? 17가지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B1은 5고 그 다음은 뭐 9, 그 다음은 13,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뭔가 진행이 되어져 나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몇칸 뛰기입니까? 네칸 뛰기잖아. 그쵸? 네칸 뛰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적용시키면 금방 좀 이해가 더 빠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이 5, 그 다음에 D가 얼마가 되는 거니? 4,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편하겠지. 그러면, 아, AN이라는 거는 뭐냐면 4N 플러스 뭐 1,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물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등차수를 꼭안 배웠다 해서 이 문제 못 내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니까 A4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7이 돼야 될 것이고 A11은 뭐가 됩니까? 45가 답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는 문제는 60 뭐가? 2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좀볼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G62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6명을 두 개조로 나누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6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데 각 조는 몇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어? 2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읽어보면 자, N명의 사람을 R개조로 나누고 그 구성원을 원수열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이렇게라고 정의를 했어. 2명을 이러한 조로 나누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단, 각 조의 구성원은 적어도 몇명 있어야 된다고? 2명. 그러니까는 한 명이 한 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여섯 명을 조로 나눌 거야. 일단은 그럼 여섯 명을 두 개조로 나눌 방법이 얘들아 뭐가 있겠니? 당연히 뭐 다섯 명, 한 명, 그 다음에 네 명, 두 명, 뭐 이러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아까 조에서 두 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아, 결론적으로는 네 명, 두 명이나 세 명, 세 명으로만 뭐 해야 되는 거야? 조를 만들어야 되는 애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쌤 일단 얘부터 해볼게요. 여섯 명에서 얘들아 네 명, 두 명으로 조를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여섯 명 중에 네 명을 일단 뽑아서 조를 한 조를 만들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당연히 두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또 한 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섯 명 중에서 몇 명을? 세 명을 뽑아서 조를 만들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세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서 또 뭐를 만들 거야? 조를 만들 거야. 알겠지? 아, 선생님, 2C2나 3C3은 1인데 꼭 써줘야 됩니까? 얘는 써줘야 돼요. 왜 써줘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친구 4하고 여기 있는 2가 얘들아, 인원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조와 여기 있는 조가 헷갈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3하고 여기 있는 3은 뭐 합니까? 같죠? 같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헷갈려. 그러니까는 6C3에 중복이 된다 그 뜻이야.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쌤이.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잘 봐봐. 얘들아, A, B, C, D 네 명을 갖다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중1 때 했던 거, 아니 고1 때 했던 건데 네 명 중에 두 명을 그냥 뽑아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킬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여섯 가지가 돼요. 맞죠? 여섯 가지 어떻게 되지? A, B, A, C, A, D. 그 다음에 B, C, B, D, C, D.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네 명 중에 두 명, 두 명의 조를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두 명을 그냥 조해서 만들고요. 나머지 두 명 그냥 니네 조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자 A, B를 조로 만들면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니? CD가 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 C를 조 만들면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니? BD가 조가 되고 여기서 A, D를 하면 여기 누가 되는 거니? B, C가 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처럼 BC를 가려고 그랬더니 BC는 이미 여기 이렇게 조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명을 2명 2명으로 조를 나누는 방법은 4C2 해가지고 6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되는 거니?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4C2 곱하기 2C2 하시고요. 똑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두 번 나오면 2팩분의 1로 나누고 세 번 나오면 3팩분의 1로 나눠야 돼. 쌤이 사실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에 경우의 수 할 때 쌤이 알려줬던 거야. 그러니까 조를 짤 때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나눠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 3이 두 개 있으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야. 만약에 3이 3개 있으면 뭘로 나누는 거야? 3팩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6명을 갖다가 만약에 2명씩 이렇게 3개조로 만약에 만드는 방법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6C2 곱하기 4명 중에 또 2명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얘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반드시 3팩분의 1로 뭐 하셔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 말이라고. 조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미 조까지 다 짰어.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문제는 원수녀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 4명이잖아. 4명 원수녀를 돌리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겠어? 3팩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명이니까 그냥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입니다. 1팩이잖아. 1팩. 그쵸? 그러니까 뭐 곱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네. 어차피 1. 자, 그래서 6C3은 얼마야? 6C2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여기 어차피 1이고 여기는 뭐가 돼? 6 곱하기 1이니까 90까지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63은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하고 3명 3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3명, 3명씩이면은 2팩 곱하기 뭐 하면 돼?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2팩은 뭐지, 얘들아? 2 곱하기 2가 되겠네. 지금 다 이해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20에다가 뭐, 약분의 주문에는 10이 될 것이고, 10하고 얘니까 얼마가 돼? 4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13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다섯 가지에 뭐가 있다고 얘들아? 깃발이 있다. 이 깃발을 두 번 들거나 또는 세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뭘 구하라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다 사실 너 이런 걸 딱 보면 이거 중복 순열인 거 알겠니? 사실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뭔가 뭐 그 공식이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건 얘들아 당연히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지. 그리고 깃발을 두 번 올리거나 세 번 올린다 그랬지? 그럼 막 깃발 두 번 올려. 두 번 올린다는 게 뭐니 얘들아? 첫 번째 올리는 거고 두 번째 올리는 게 구분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그러면 빨, 초하고 초, 빨이 똑같구나. 너는 구분이 안 되니까. 생명이네. 이게 얘들아 같다라는 거하고 같은하고 이 다른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같은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은 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심부름 시킬 사람 두 명을 만약에 뽑는데 첫 번째 뭐 정욱 뽑거나 정욱 뽑고 그 다음에 성준이 뽑으나 아니면 성준이 뽑고 정욱 뽑으나 어때? 같잖아. 그치? 근데 우리 반에 이제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첫 번째 정욱 뽑히고 두 번째 성준이 뽑히는 거하고 성준이 뽑고 정욱 뽑히는 게 어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딱 잡혀야 돼. 일단은 깃발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깃발이 같은 깃발이야? 다른 깃발이야? 다른 깃발이야. 그리고 두 번 든다는 얘기는 뭐야? 두 번이잖아. 그치? 두 번이란 건 뭐니? 첫 번째, 두 번째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이 다른으로 간다. 이거는 순열이야, 순열. 알겠어? 다른이 같은이거나 또는 같은이 다른이거나 이게 조합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순열이거든? 그러니까 나열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번호가 정해진다. 그 뜻이거든. 그게 순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다른 개념인지 다른 같은 개념인지 알겠어? 만약에 같은 색의 깃발 다섯 개를 세 번 올린다 이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조합이 되는 거야. 근데 조합에서 중복의 색, 중복의 성향이 주어지면 중복 조합이 되고 중복이 아니면 그냥 조합이 되고 근데 여러분은 순열하고 조합에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지금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니 얘들아? 당연히 중복조합 아니면 중복순열이야. 왜? 조합순열은 이미 끝났어. 언제? 고1 때 끝났잖아. 당연히 순열조합 문제가 나와. 그럼 당연히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 중복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원순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얘들아 이게 얘가 도대체 원순열인지 간단해.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은 세 가지잖아.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원순열은 좀 색깔이 확 드러나. 맞잖아. 원순열은 뭐 원순열 아예 나오는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니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사실 그거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뭐 A는 B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왜? 그러면 A하고 B를 둘 다 A라고 놓고 그냥 나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A가 A, 뒤에 있는 A는 B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거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핵심이야. 그럼 그거 빼면은 뭐냐면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이거든. 그러면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같으니 다른 다른이냐? 다른 같으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잘 좀 오늘 영상 보면서 정리를 잘 해놔 머릿속에. 그러면 얘는 이미 다른에서 뭘로 간다? 다른으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알겠니? 그럼 두 번 든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은 빨주, 노, 초, 파 얘를 갖다가 1번부터 5번이라는 숫자를 그냥 알겠어? 숫자를 생각해. 이렇게 얘를 문제를 바꿔서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되게 문제가 간단해. 두 번 든다는 건 뭐냐면 두 자릿수를 만든다는 얘기야. 세 번 든다는 얘기는 세 자릿수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이거야. 내가 만약에 2라고 5를 쓸 때
이렇게 오는 거하고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게 당연히 뭐해?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 뭐야? 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이 되셨으면 두 번 든다. 그치? 그러면은 뭐 사실 5, 파이,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긴 하거든. 그러면 얘가 n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지. 그럼 5의 제곱 해가지고 25가지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n하고 r하고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있어? 숫자가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리고 얘를 몇 개, 두 개 선택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는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거 돼야 한대? 안 되지.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번에 올 수 있냐 그 얘기야. 아니잖아. 1번에서 5번까지 하나만 와야잖아. 하나만. 네. 하나만 와야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합니까? 가능. 이거는 뭔 소리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둘 다 1이 온다 그 뜻이잖아. 얘는 가능해. 그러니까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은 n하고 r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특히 순열은 그게 헷갈리거든. 왜? 다른이니까. 중복조합은 다른 같은이니까 다른이 n이고 같은이 r이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조금 나은데 중복순열은 다른이니까 헷갈린다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이거는 뭔 소리냐면, 아,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가 동시에 오겠다 그 뜻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냐 그 얘기지.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둘 다 1이 오겠다 이런 얘기라고. 얘는 되잖아.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모여지는 쪽이 얘가 n이고 퍼져 있는 쪽이 얘가 r이다. 쌤이 다 수업했던 내용이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5 뭐가 되는 거야? 파이 2가 되고 5에 제곱해서 25가지가 되겠지. 이게 이제 뭐 그냥 약간 원칙적인 풀인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숫자와 이렇게 자릿수로 생각할 수 있으면 굳이 공식할 것도 없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지. 두 번째 뭐야? 얘가 25가지. 이거야 그냥. 이게 바로 5파이 2를 말한 거야. 이런 문제야 그냥.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125가 되겠죠. 두 번 또는 세 번. 얘하고 얘를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겠지? 답은 뭐가 되겠니? 15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다섯 번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그러면 얘들아 ABCD라는 이 친구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가능하겠니?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6까지 가능하겠지. 왜? 주사위 숫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주사위 숫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부등호가 일단 있어. 부등호가 있으면은 얘는 조합이야. 왜? 부등호라는 게 뭐니 얘들아? 순서를 정해 놓은 거야 그냥. 순서 뭐 한 거라고? 그러니까 A는 B보다 절대 뭐 할 수 없어? 클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너는 내 밑에야 이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이게 바뀌어야 순열이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게 그게 순열이거든 사실. 알겠지? 그래서 아,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호가 있으면 얘는 뭐라고? 조합. 그런데 이퀄이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중복 이렇게 되는 거야. 이퀄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되냐라고 보면, 추워? 이퀄이 있으면 얘들아, 뭐가 되냐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왜 놀래? 짠! 그렇지? 자, 자식들. 놀래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치? 짠! 하면 되잖아, 봐봐. 자, 그래서 equal이 있으면 얘들아 뭐라고?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 중복조합 문제. 단순합니다. equal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다 들어가 있으면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자, a, b, c, d, e라는 친구가 있고, 1부터 뭐까지가 있어, 얘들아? 6까지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A라는 자리에 1, 2, 3, 4, 5, 6이 한 번에 올 수 있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가능해? 아니요. 왜 안 돼? 가능한 거 아니야? 응? 반대 아니야? 그럼 자, 이건 봐봐. 1, 2, 3, 4, 5, 6 이거는 가능해 안 가능해? 안돼. A, B, C, D, E 자리에 모두 다 1이 오면 돼 안 돼? 되죠. 돼요. 이거 안 되죠.
A는 얘들아, 하나의 숫자만 돼야 되지, 당연히. A가 1도 되고 2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가 1이면서 동시에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된다라는 의미는 A가 동시에 얘기 가능하니 그 얘기 동시에. 안 되지, 당연히. A는 하나의 숫자만 돼야지. 그럼 얘는 뭔 소리냐면, 아, A, B, C, D, E라는 자리에 1이 다 들어가도 되냐,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되잖아, 얘는.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모여지는 게 얘가 뭐라고? N. 얘가 뭐라고? 이것만 구분하면 게임 끝이라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6, H, O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6, H, O는 두 개 더한 다음에 뭐 빼는 거니? 1 빼는 거죠? 그러면 10, C 뭐가 되겠어? 10, C, O는 252라는 답이 나옵니다. 방금 24번 문제가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A, B, C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죠? A, B, C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11까지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된다고. A는 숫자 하나가 와야 된다고. 그럼 누구는 가능하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A, B, C에 모두 2가 오는 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네. 모이는 쪽이 뭐라고요? 네. N. 이쪽이 뭐라고요? R.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당연히 N이 몇 개니? 10개가 되겠네요. 그쵸? 네. 2부터 11까지니까. 그러면 10. H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간단한 거지, 사실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2, C, 3이 돼서 답은 220.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기 31번. 31번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볼 것만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는 항이 몇 개니, 얘들아? 두 개지. 항이 두 개짜리, 이거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몇 번 나오고, 총 몇 번 나오는 거야? 21번 나와. 얘가 만약에 10번 나오면 얘는 몇 번 나와? 11번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이런 얘기가 잘 모르는 친구는 다시 영상 다시 봐. 알겠어? 얘가 5번 나오면 얘는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16번 나온다는 얘기지. 둘이 몇 번 나와야 되는 거니? 21번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K번 나오면 얘는 몇 번 나오겠어? 12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얘가 K 플러스 1번 나오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죠? 맞아요. 21번에서 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X의 K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얘가 몇 번 나오는 K번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일 때 뭐가 개수가 이러한 상황일 때 개수보다 뭐 해야 된다고? 얘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개수란 건 뭐냐면 21C 뭐가 돼? 여기 K가 되겠지, K번. 몇 번, 뭐가 된다고? K번 곱하기. 자, 얘는 K번 나왔으면 얘는 몇 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1은 K번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쓸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아, 21 빼기 K에 2이 몇 번 나온다고? 아니. 3이 몇 번 나온다고? 21 빼기 K번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게 X가 K번 나왔을 때 개수값이 되겠지. 이해되니? 네. 커야 돼,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 21C K 플러스 뭐라고? 1.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1번이니까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 그러니까는 3에 뭐가 되는 거니? 20 마이너스 K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OC 만약 1억, 7C 만약 1억 한번 해볼게. 이거 우리는 뭐 7 곱하기 6, 1 곱하기 2인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이제 얘네가 미지수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알아놔야 된다고 했던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5팩을 한번 곱해 볼게. 뭘 곱한다고? 5팩. 그럼 여기다도 뭘 곱해 줘야 되겠어? 5팩 곱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자, 윗동네는 뭐가 됩니까? 7팩이 돼요. 7팩은 이걸 말하는 거지. 아랫동네는 뭐가 됩니까? 1, 2잖아. 그래 안 그래? 1, 2는 뭐니? 2팩 곱하기 뭐가 돼? 5팩 이렇게 되겠네. 맞아? 네. 그럼 여기 있는 2팩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지.
얘가 원래 NCR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RPEG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O는 N에서 누굴 뺀 거야? R을 뺀 거지. R을 뺀 거지. 그러니까 얘는 N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RPEG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다 알고 있죠? 혹시 모르면 꼭 외우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 풀지 않으면 못 풀어. 결론적으로 이 말이야. NC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미지수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NPEG을 RPEG, N-RPEG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꼭 기억해. 자, 그래서 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럼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거부터 계산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21팩 분의 알팩이니까 K팩 곱하기 여기서 얘 뺀 거 21-K팩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21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크다. 얘는 똑같이 21팩 하시면 되고요. 얘는 K 플러스 1팩 곱하기 여기서 얘를 빼니까 20-K팩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거 다 봐봐. 안 복잡해. 잘 봐봐. 얘하고 얘하고 약분 가능합니까? 네. 지수 누가 많아요? 왼쪽이 많겠죠. 몇 개 많아요? 3. 몇 개 많아요? 3. 지수 몇 개 많아? 지수는 한 개만지 한 개. 21 빼기 K 다음이 20 빼기 K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한 개 많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이 되는 거지 그냥. 맞습니까? 네.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고요? 3. 얘는 뭐 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됐지? 네. 얘네는 뭐 당연히 없어지겠지. 네. 날라가, 얘네 날라가. 그냥 되게 쉬워. 해보면. 자, K고 K 플러스 1이지.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겠지. 몇 개 많아? K 플러스 1개 많은 거야. 그러면은, 왜냐면은, K 플러스 1 팩이라는 거는, 아, K 플러스 1 곱하기 K 곱하기 이렇게 가잖아. 즉 K 플러스 1팩은 K 플러스 1 곱하기 K팩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팩이 이거니까 아 K팩 약분 이렇게 해주면 K 플러스 1만 남는 거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아 너는 9팩인데 내가 10팩이야. 약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10팩이 뭐야 얘들아? 10 곱하기 9팩 아니야. 그냥 이거 이렇게 해준 거야.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뭐만 남습니까? K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누가 큽니까? 당연히 21 빼기 K팩이겠지. 이것도 약분해주면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즉 팩만 없애면 돼. 팩만 없애면 돼. 알겠니?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으냐 결론적으로 아 21-K분의 3 크다. K 플러스 1분의 1 얘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되니? 곱하면 3K 플러스 얼마? 3은 크다. 누구? 21-K 이렇게 되겠지. 그쵸? 넘어오면 자 4K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 18이 되니까 K는 누구보다? 2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자연수 K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숙달이 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숙달 되면. 자, XK의 개수고, 얘는 K 플러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아, 그러면 21이니까 21씩 K는 분명히 나와야 되겠지. 그쵸? 네. 그 다음에 3의 K제곱이겠지. 얘를, 아니, 얘는 21 빼기 K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아 21씩 K 플러스 1 되고 얘는 3에 뭐가 되는 거야? 20배 K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 얘하고 얘하고 몇 개 차이니? 한 개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K가 하나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가 더 하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은 당연히 여기가 뭐 하는 거야? 하나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 왜? X하고 3하고 뭐 하는 거야? 두 개가 합쳐서 21번 나와야 되는데 얘는 X가 K번 나왔다는 얘기야. 얘는 X가 몇 번 나왔다고? K 더하기 1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3은 얘가 한 번 더 나왔겠지.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냐, 괜히. 없어, 당연히. 한번더 나온 친구가 당연히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얘가 K 플러스 2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되면 되는 거고, 후 이러면 되는 거고, 그냥. 적게 나온 친구가, X가 적게 나온 친구가 당연히 3이 그만큼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나요? 어쨌든 얘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1이고, 21픽은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맞지? 그럼 여기 아까 뭐가 왔어? 아, K팩이 왔어, 그치? 여기는 뭐가 왔어? K 플러스 이거 1팩이 왔다고. 그럼 여기는 누가 왔냐? 21 빼기 K팩이 왔지? 여기는 누가 왔어? 20 빼기 이렇게 왔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둘 중에서, 적은 애 없어지고, 많은 쪽에 팩만 없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둘 중에서 적은 애 없어지고, 많은 쪽에 누가 없어진다고? 팩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얘들아, 이거부터 좀 보자. 뭐부터 보냐면, 이항정리의 성질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1 더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있으면, 이게 뭐야? 이제 뭐, 얘가 몇번 나왔냐? 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뭐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얘가 n번 나오겠지. 얘가 한번 나오면, 얘가 몇번 나오고, n-1번 나오고, 그치? 근데 1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나오든지 어차피 곱하기 개념이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얘는 뭐 nc1의 x 더하기 nc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cn의 x의 n 제곱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세팅값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1 넣거나 얘들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게 핵심이야.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좌변은 뭐가 되겠어?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nc0, nc1, x가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 1이니까. nc2, 뭐쭉 해서 nc 어디까지 가는 거야? n까지 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얘0 되겠지. 그러면 0의 n제곱은 어차피 0이니까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nc1.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홀수 들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부호가 바뀌어. 즉, 마이너스 엠마 이렇게 되고, 플러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쭉 가서 뭐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NC0에서부터 NCN까지 합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니? 2의 N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7C0부터 7C7까지 만약에 더해라. 그러면 걔는 2의 뭐가 돼? 7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얘는 C0인데, 자, 짝수들이 이렇게 있고, 홀수들은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나,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홀수들 다 넘겨봐. 홀수 다 넘기면, NC1, NC3, NC5, 이렇게 쭉갈 것이고, 여기는 NC0, NC, 짝수들만 다 이렇게 모여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홀수들의 합과 짝수들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되니? 같아. 그치? 쌤, 이런 거 뭐, 파스칼 삼각함수 다 얘기했던 것들이야.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 홀수 파트하고 짝수 파트를 더한 게 2의 n제곱이잖아. 맞지? 그런데, 얘하고 얘가 두 개를 더한 게 2건데, 두 개가 같단 얘기지?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얘는 2의 n에 뭐가 돼? 반절이겠네. 얘도 2의 n에 뭐가 돼? 반절이겠지? 그게 바로 뭡니까? 2의 n-1제곱. 2의 뭐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7C0 더하기 7C2 더하기 7C3 더하기 7C6.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누구만 모은 거야? 짝수만 모은 거지. 그러니까 2의 7 빼기 뭐가 되는 거야? 1. 그래서 2의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이렇게 1, 여기 뭐 3, 여기 뭐 5, 7, 이렇게 모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만 모였잖아. 그치?
그럼 2에 701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쨌든 알아오시고 그 영상 좀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니? 이거는?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이거는 얘가 뭐가 된다고? 2의 n제곱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누구냐? 결론적으로 아, 1 더하기 x에 뭐야? n제곱 이거지.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는 얘를 2의 n제곱이라고 부르면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난 후야.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뭐 들어갈지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거에 뭐라고 얘들아?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겠네.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만큼의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 n 플러스 X의 2n제곱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n제곱이 나오려면 당연히 얘가 몇번 나오면 되는 얘들아? 얘가 n번 나오면 되지, n번. 그럼 얘가 몇번 나오고 n번 나오면 되겠지. 이해되고 있어요? 아니, x가 n번 나와야 x의 n제곱이 될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아 an이라는 거는 뭐냐면 enc 뭐란 얘기야? n이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야. 돼? 잘 모르겠어? 그래서 an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a2하고 a4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a2는 뭐겠어? 2 집어넣으면 되잖아. 4c 뭐가 됩니까? 에서 6하면 되고요. A4는 뭐가 되겠습니까? 8C4가 되겠지. 8C4는 70입니다. 얼마라고요? 그래서 두개 더하는 값은 7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제곱이 11이다. 음이 아닌 정수해. 정수해는 중복 조합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개념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당연히 얘는 XY고 얘는 Z인데 세제곱이잖아, 그치?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친구는 특별한 애를 먼저 지정해 놓고 나서 이제 하면 된다. 음이 아닌 정수애니까 뭐도 됩니까? 0도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Z가 뭐일 때? 0일 때. Z가 0이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EH 11인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두 번째, Z가 뭐일 때? 1일 때. Z가 1이면 얘가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X 더하기 Y는 10이 되니까 EH 10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Z가 뭡니까? 2일 때. Z가 2면 X 더하기 Y는 8이니까 넘어가니까 3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Z가 만약에 3이라면 27이니까 이미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네. 그래서 EH 11이 얘는 뭐 12C 1 돼가지고 12개, 얘는 11개, 얘는 4개, 뭐 계산이니까 얘는 그래서 답은 27개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XY인데 뭔가 특별해. 여기가 뭐 EZ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먼저 뭐하고 이렇게 정해주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을 뭐라고 볼까? 항상 1 더하기 뭘로 보는 거야? 1 더하기 뭘로? 그러니까 1 더하기 뭘로 보는데 20에 15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1 더하기 20에 15제곱이고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 얘를 기준 잡아주면 15번 중에 몇번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왔다. 알겠어? 15번 중에 몇번 나왔다? 한번 나왔다. 그게 바로 20의 1제곱이지. 1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번 중에 몇번 나왔다? 두번 나왔다.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얘를 80으로 나누었다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15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 15C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얘가 얼마니? 400이지? 그러면 얘가 이미 80으로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는 이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지. 왜? 80의 배수니까. 맞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 즉 얘는 얼마야? 300이죠? 그러면은 301을 갖다가 80으로 나눈 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찾는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83, 24니까 61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고요. 이그 요일 문제하고 더불어서 두 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49번 문제고요. 이거 뭐 여러분 369하고 똑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369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박수를 뭐 만세를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박수를 모두 몇번 치냐? 이런 얘기야. 이 게임에서 만세를 모두 몇번 외치냐? 그러니까 2, 4, 8, 즉 369가 들어가면 뭐 하겠다는 거야? 박수를 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6건의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고요. 전체에서 뭐 하는 거야? 박수를 안 치는 거를 구해서 그거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박수를 안 치는 게 뭐냐면 2, 4, 8이 안 나오면 되잖아. 그치? 2, 4, 8이 안 나오는 숫자들은 안 치니까. 나오는 숫자는 안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 뭐냐면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뭘 빼겠다는 거야? 2, 4, 8이 안 나오는 경우. 이걸 빼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2, 4, 8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는 모두 몇개 있니? 10개 있잖아, 10개. 그치? 그 중에 3개를 빼고, 2, 4, 8을 아예 그냥 빼고, 그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나열을 만약에 한다면, 2, 4, 8은 절대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아예 2, 4, 8 카드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0 포함해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야? 2, 4, 8 빼니까 6개 되겠지. 아, 0 빼고 6개. 그러니까 0과 6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고 나면 전체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999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 4, 8이 안 나오는 거. 자, 첫 번째. 무슨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는 몇 가지가 있겠니, 얘들아? 6개가 있겠지, 당연히. 0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자리? 10의 자리는 이렇게 두 개잖아. 맞죠? 여기는 몇 개밖에 못 옵니까? 6개밖에 못 오고요. 그냥 얘는 7개 올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무슨 자리? 100의 자리. 네 번째, 무슨 자리? 1000의 자리까지. 그러면 100의 자리, 3개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갈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얘는 6 곱하기 7 곱하기 뭐가 되겠어? 7. 얘는 6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294가지가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205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모두 다 이렇게 더한 게 9999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7599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 뭐를 만든다고 얘들아?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숫자 0과 1은 각각 뭐 들어간다고? 한개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연수 뭘 구하라고? 그러니까 0과 1이 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체에서 0과 1이 한 개씩 안 들어간 경우를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0과 1이 하나씩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뭐 0은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간다든지, 1은 들어가고 0은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0, 1이 둘다뭐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뭘 빼냐? 잘 보세요. 첫 번째, 0은 들어가고 1이 뭐한 경우에 얘들아? 안 들어간 경우. 자, 두 번째,
영어는 안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는 이런 건다 빼야 되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뭘 조심하냐? 이런 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를 A집합이라고, 얘를 B집합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잠깐만 세 번째 0도 뭐하고 안 들어가고 1도 뭐하고 이런 경우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는 모두 몇 개냐라고 보면 돼. 전체라는 거는 봐봐. 5자리 써야겠지 얘들아. 네가 5자리 칸을 이렇게 만들어. 이거 5자리 칸을 만들어 이렇게. 맨 앞에는 누가 올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올수 되겠지. 얘도 3, 얘도 3, 얘도 3. 이렇게 자리만 들어가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해. 그러면 3의 4제곱이 얼마니? 81 곱하기니까 160 뭐가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네. 됐어요? 자, 여기는 0은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고 얘들아? 1은 안 들어간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앞에는 누구밖에 보다? 한 가지밖에 없지. 이 하나밖에 없지.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몇 가지가 뭐가 되겠어? 16가지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하고 0은 안 들어오고 1만 들어왔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꼭막 굳이 막 파이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할 필요 없어. 이런 게 훨씬 편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3은 두 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0, 1이 다안 들어와. 그럼 누구만 들어오는 거야? 2만 들어오지?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 한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162가지에서 16, 32, 1. 세 개를 더한 거를 뭐 하자? 빼자. 그러면 답은 115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X는 이제 5 이하의 자연수고요. Y는 20 이하의 뭐라고? 자연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뭘 구하라고?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치?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뭐 한다고? 만족한다라고 했어. 얘를 이렇게 놓지 말고 쌤이 조금 정리해볼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얘를 일로 넘기고 일로 넘길 거야. 자, 식정리만 하는 거야. FA에서 F, A 더하기 1을 빼면 얘는 뭐가 되겠다는 얘기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러한 식의 조건을 4 이하에서는 모두 뭐 해야 된다고?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1부터 여러분이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F1에서 F2를 빼면 1보다는 뭐 한다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F2 빼기 F3은 뭐가 되겠어? 2. F3 빼기 F4는 뭐가 됩니까? 3. F4 빼기 F5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그러면, 제일 작은 애가 누굴까? 제일 작은 애가. 자, F1에서 F1을 뺐더니 양수잖아. 2에서 4 뺐더니 양수잖아. 3에서 4 뺐더니 양수잖아. 4에서 5 뺐더니 양수잖아. 누가 제일 작아? F5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F5보다 F4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F4보다 F3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F3보다는 2가 크겠지. 2보다 누가 크겠어? 1이 제일 큰 거야, 1이.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 3, 4, 5 이런 얘기야. 그런데 1하고 5는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칸 이상 떨어져라 그 말이라고. 뭐라고? 한칸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F1이 제일 크니까 F1이 예를 들어서 F1이 만약에 19로 갔어. 어디로 갔다고? 그럼 F2는 누구부터 갈수 있다는 얘기야? 18부터 그 밑으로만 갈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17로 한번 갔다고 한번 해보자. F3은 어디부터 갈수 있어? F3은 F2하고 F3이 몇칸 차이라고? 두칸 차이. 여기서 두 칸이 뭐 얼마니? 15지. 그러니까 15부터 그 아래쪽으로만 얘가 뭐할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한14 정도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배치되게 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F5를 갖다가 5가 K번을 갖다고 한번 해보자. 찍었다 K번을. 제일 작은 애 알겠지? 제일 작은 애. 그러면 F4라는 친구는 얘는 누가 되냐? 그러니까 F4하고 5 사이의 간격, 4하고 누구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얘는 K번을 딱 찍었어. 그리고 4하고 5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A라고 하자. 누구라고? A. 그러니까 4하고 5 사이의 간격이야. 그럼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아니,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누구보다? 4보다. 왜? 4에서 5 뺐을 때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니? 자, F3. 4하고 3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고,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F2. 간격을 C라고 하고, 알겠어?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F1. 둘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얘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F1이 20이 될 수도 있지만, F1이 누가 될 수도 없, 누가, 20이 안될 수도 있지. F가 20자리를 딱 고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20자리 안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F1에서 20까지, 어디까지? 20이라는 그 자리까지 얘를 갖다가 우리는 X라고 한번 해보고, X는 누구보다 큰거 같겠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X가 F1이 20자리에 가 있으면 20하고 F1의 간격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19에 가 있으면 1 되는 거고. 알아듣겠니? 자, 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이 얘기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가 있을 수 있어? F1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알겠어? 그럼 F1하고 몇개 떨어졌을 때? 한개 떨어졌을 때, 한칸 이상이라는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어? F2가 갈수 있어. 그 다음에 한칸 이상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을 뭐라고 할 거야, 우리는? X라고 할 거야. 이만큼의 간격을 뭐라고 할 거야? D라고 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칸 이상 떨어져서 여기 F 뭐가 있어? 3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를 C라고 하잖아, 이 간격을. 그 다음에 뭐세칸더 떨어져서 여기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 F2가 있을 수가 있고 얘를 B라고 하고요. 네칸 이렇게 떨어지고 얘를 갖다 뭐라고 볼수 있어? F1이라고 볼수 있고 얘 간격을 A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간격이 있어 없어?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보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K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니? K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간격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잖아. 지금 얘들아 1, 2, 3, 4, 5가 있고 1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지금 함수잖아, 함수. 알겠어? 그러면 F2는 얘보다 한칸 떨어져서 여기 안에 누구한테 이렇게 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누구한테 간 거고,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함수 대응 관계를 찾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K부터, 자, K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X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 20이겠지. 자, K가 이만큼이잖아. K가 얼마큼이에요? K가 0에서부터 이만큼이라고, K가. 알겠지? 그 다음에 A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D는 요 정도, X 이만큼이니까, K에서부터 X까지를 다 더하면 이만큼에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 합이. 알아먹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어떤 식이 나오냐? K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X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20이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 뭐할수 있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K는 누구보다 커? 1보다 큰것 같고 A는 4, 3, 2, 1, 0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딱뭐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중복 조합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뭐 사용한다고? 중복 조합. 그래서 이렇게 더한 값이 20이라고, 20.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냐? 아, 이걸 중복 조합 이용할 건데, 쉽게 말하면 K는 1보다 큰 수만 들어갈 수 있고, A는 4보다 큰 수만 들어갈 수 있고, B는 3보다 큰 수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2보다 큰 수, 얘는 1보다 큰 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중복조합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걸 갖다 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야? 플라잉을 해서 바꿔준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준 거야? 아, K 플라잉 플러스 뭘로? 1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러면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K 플라잉은 뭐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면 A는 그럼 뭘로 하자, A는? A 플라임 더하기 뭘로? 4로. 그렇지. B는 B 플라임 더하기 3으로. C는 C 플라임 더하기 뭘로? 2로. D는 D 플라임 더하기 뭘로? 1로. 그리고 X는 그냥 X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0부터니까.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20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AK 플라임, A 플라임, B 플라임, C 플라임, D 플라임, X. 얘가 이제 뭐가 되냐? 1, 4, 3, 2, 1. 20 빼니까 뭐가 되는 거니? 9.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그러면 여기 있는 K 플라임, A 플라임, B, C, D 플라임, X는 뭐부터 들어올 수 있어? 0부터 0, 1, 2, 3, 4가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가 있니, 없니? 있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는 중복조합으로 마무리하시면 돼. U, H, 뭐라고? 9.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풀으시면 답이 2002가 답이 됩니다. 이게 51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순서쌍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이런 문제는 이제 자연수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곱, 4개를 곱했는데 뭐가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4개의 자연수를 곱했는데 8이 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얘들아? 항상 이런 건 얘들아 큰 수부터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있겠어? 8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쪼개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있겠지. 또 뭐가 또 쪼개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 아니 이렇게 되겠지. 더 있습니까? 더 없으니까 몇개 없어 이거야. 근데 4개를 더했을 때 뭐니? 얘도 10보다 뭐 해야 돼? 그럼 누구는 안 돼? 아,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너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너는 뭐야? 쉽게 말하면 순서쌍이잖아. 그래, 안 그래? 순서쌍은 순열이야. 왜?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무슨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A, B, C, D에 여기 4, 2, 1, 2를 뭐 하는 거야? 하나씩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4팩을 갖다가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되고요. 얘는 4팩을 뭘로 나눠야 돼? 3팩 나누니까 뭐가 되겠어?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1개 뭐에서? 이하 사용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7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자연수의 합이 뭐인 거 얘들아? 7인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0을 1개 이하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1개 사용하든 하나 더 사용하지 않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첫 번째, 0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0을 사용하지 않을 건데 7자리인데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어떤 수들밖에 안 됩니까? 1밖에 안 되지. 111밖에 안 되지. 1이 7개밖에 안 되겠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당연히 얘는 몇 가지겠어? 한 가지가 되겠지. 됐니?
두 번째, 0을 이제는 사용할 거야. 그럼 0 사용하면 하나는 0 됐으니까 하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2가 하나, 그 다음 1, 2, 3, 4, 5, 6, 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사용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니? 나열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얘들아 두개딱 나눠. 왜? 맨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2 아니면 누가 올수 있어? 1이 올수 있겠지. 그럼 맨 앞에 2가 오면 누가 되는 거니? 1몇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 다섯 개 하고, 0 하나 하고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총 6개니까 6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니? 5팩으로 나눈 거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답이 되는 거니? 6이 답이 되는 거고, 맨 앞에 1이 오면 1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2 하나, 1이 몇 개? 4개니? 하나,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1이 4개, 0이 하나,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6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야? 4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4팩, 4팩 나누면 6, 5 뭐가 되는 거니? 30. 그래서 두개 합하니까 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36, 여기 1.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7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들아,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A가 만약에 2가 된다라고 그러면 누구도 가능하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지. B가 3이 되면 얘도 마이너스 뭐가 돼? 자, 결론적으로 어떤 숫자 하나가 딱 된다는 거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양수음수가 다 되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아, A, B, C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어디까지? 7. A, B, C가 2부터 어디까지?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그럼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뭐고? R. 그럼 N은 뭐가 됩니까? 2부터 7까지니까 몇 개? 6개. 6, H.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얼마? 2가 아니라,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지? A도 그렇잖아, 그치? 2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정리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448이라는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런 문제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주황색과 갈색을 이웃하지 않은 날개에 칠하는 뭐라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뭐 하자?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는 지금, 그냥 8개잖아. 그치? 8개를 원순열로 돌리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7팩이 되겠네요. 뭐가 된다고? 7팩은 504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웃한다라는 거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잖아, 그렇지? 하나로 보면 원래 8가지인데 7개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돌리면 뭐가 되겠어? 6팩이 되고 두개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720인데 1440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60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